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네, 검찰이 명태균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엔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적시했는데 명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육군 특수부대원 출신인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외교안보라인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강경정책을 고수해온 매파이자 충성파로 채워졌습니다. 중국에서 6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광장으로 돌진해 행인 35명이 숨졌습니다. 이혼 뒤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 1억 2,600만 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선 이후 사상 최고가 랠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봉투 사진을 보여주며 뭔지 물었는데 이같이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에는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적시했는데 명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이런도 정확히 받아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 인터뷰와 달리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명 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봉투 사진을 보여주며 무엇인지 물었는데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교통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전달 시기에 대해선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자신 덕분에 공천을 받은 것이라며 돈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어느 정도 친분 관계였는지 또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시라는 표현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나 공천 개입이 명 씨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라며 단순 돈 흐름으로 범죄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명 씨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명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명태균 씨가 경호상 기밀사항인 대통령의 일정을 미리 알았던 정황이 담긴 녹취가 또 나왔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의 창원 방문 일정을 얘기한 이틀 뒤에 윤 대통령 부부는 창원의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찾았습니다. 두산 방문을 미리 알았던 명 씨가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20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대뜸 윤석열 대통령 경남 창원 방문 일정을 얘기합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정보가 셀까 싶었어 내가. 네? 그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주의도 줍니다. 대통령 일정 거기 되면 그것도 법이 걸려요. 그렇죠 네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 통화 이틀 뒤인 6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방향은 잡았습니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대통령 동선관 일정은 경호상 기밀사항입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 일정이 공개된 건 방문 하루 전인 21일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기자단조차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명 씨는 대통령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강혜경 씨는 이날 김건희 여사와 명 씨, 김영선 전 의원 3명이 따로 만난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 공천 개입 관련 얘기도 나온 걸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김영선 씨한테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지 아시죠? 영 선생님이랑
그 막내딸 평생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명태균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날 명 씨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 안보 라인 주요 인사에 대중국, 대북한 강경파를 발탁했습니다. 충성파를 앞세운 인사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뒤집는 한편 주요 정적들에 대한 보복과 응징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오늘 공식 지명했고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국무장관 발탁이 확실시됩니다. 또 국토안보부 장관으론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낙점됐습니다. 트럼프는 충성도 높은 측근들로 주요 보직을 채우고 있는데 특히 외교안보 라인엔 대중국, 대북한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취했던 인사들을 발탁한 게 눈에 띕니다. 트럼프는 안보보좌관 인선을 공식 발표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데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충성파 측근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의 주요 정책을 뒤집겠다는 방침으로 읽힙니다.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이른바 충성 내각을 둘러싼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사실상 견제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정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신의 정보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자신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It's so easy. I would fire him within 2 seconds. 또 공화당 출신으로 해리스를 지지한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을 향해 협박에 가까운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She's a radical war hawk. Let's put her with a rifle standing there with 9 barrels shooting at her, okay? Let's see how she feels about it. You know when the guns are trained on her face. 실제로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선 검찰권을 활용한 법률적 대응은 물론 세무조사와 의회 청문회 등 비법률적 방식으로 정적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첫 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2,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세가 무서운데요. 대선 이후 역시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뉴욕 증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은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 8만 8천 달러, 우리 돈 1억 2천만 원 선을 돌파한 데 이어 또 2천 달러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대선 이후 33% 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규제 완화를 공언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대선 이후 이어진 과열 양상에서 다소 벗어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쉼없는 상승세로 인한 피로감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The purchases into all markets, but specifically U.S. equity markets, big and small, were pretty significant last week, and you've got a little bit of profit taking on the margin.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던 테슬라도 이날은 6% 이상.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스의 모회사 주식도 8.8%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물가지수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중국에서 6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돌진해 행인 3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남성이 이혼한 뒤에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도로에 시민 여러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벌이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저녁 7시 50분쯤 중국 남부 광둥성 주와이시의 체육센터 광장에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습니다. 저녁에 산책이나 운동을 나왔던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차량에 치여 피해가 커졌습니다.
중국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 60대 판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판 씨는 체포 과정에서 자의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판 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극악 무도하다며 부상자를 구하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근지 시진핑 중요 지시, 중앙 이파의 공조组 간赴 당地 지도 处置 공조. 그런 가운데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사건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당국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현장에서 소식을 전하던 영국 공영방송 기자가 시민에게 저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Mass attacks. Somebody has some sort of grievance. They end up taking it out on complete strangers. And then we have this type of thing of the government trying to stop it from happening. 사고 장소는 오늘 개막한 국제 에어쇼 인근으로 당국은 사고 관련 내용이 공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이 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만 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다며 대부분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회의 참석을 앞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북한의 전쟁 참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찍은 가족 사진의 뒷얘기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올린 선거 당일의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트럼프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이렇게 장남 가족과 사진을 찍은 뒤에 머스크와 그의 아들 XH-A12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 뒤에야 장녀 이방카, 막내 아들 베런과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트럼프가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게 머스크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손녀는요, 익숙한 듯 머스크의 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얼마 전 카이 트럼프는 할아버지인 트럼프와 골프를 치는 사진을 올렸는데 곧장 머스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된 일론 이렇게 썼습니다. 외신은 대선 당선의 1등 공신이 된 머스크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고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한 보드게임 회사가 소개한 게임 속 단어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폐경 대신 완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회사는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매한 이 게임, 플레이어가 의사가 돼서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방탈출 게임을 하듯 즐기게 됩니다. 환자를 소개하는 카드에 완경기가 지난 여성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완경은 폐경과 같은 뜻으로 월경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보드게임 커뮤니티 등에선 특정 사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과학적이지 않은 단어이니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채로 단어를 쓴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학 용어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폐경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어감을 대체해 여성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줄 수 있다면 바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완경이라는 표현을 거두지 않는 게 세상 모든 어머니와 여성에 대한 예의라고도 했습니다. 완경이라는 이 단어, 1989년 안명옥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처음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월경의 멈춤이란 뜻의 영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의 폐경으로 번역됐다며 월경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선 군 장병들이 추는 K-POP 커버 댄스가 크게 화제입니다. 60년 넘게 진행된 위문열차가 이젠 군인들이 직접 나서 즐기는 축제가 된 겁니다. 실제 걸그룹이 등장한 것 같은 호응, 온라인도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혹속이나 혹한기 훈련을 빼고 1년에 단 40번뿐인 방송. 제작진은요, 한 해에 200일은 전국의 군부대를 찾는다고 합니다. 군인에게 진짜 엄청난 전투력을 올려주는 거, 포상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자기네들끼리 진짜 밤늦게까지도 연습한다고 하는 팀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현장에서 리허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오 연습 엄청 많이 했구나 굉장히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 오직 지휘관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많은 국민분들이 또 즐겁게 보시고 격려 말씀 해주시는 거 보면 지휘관분들께서 좀 그런 점을 조금 파악하셔서 누가 참여할지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2차 예선, 3차 예선까지도 거친다는데요. 어느 부대를 갈지는 내년 초에 정해지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실력을 갈고 닦는 장병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복무기간에 오직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무대, 군인들에겐 참 소중한 기회입니다. 군생활에서 갖고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소할 수도 있고요. 또 끈끈한 전우애들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아 오늘 나 너무 신났어, 너무 즐거웠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생했지만 장병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하니까 오늘 공연도 잘 끝나고 했으니까 좋았던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이틀 뒤에 군 복지시설을 찾아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연습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지던 시점과도 겹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9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체력단련장 태릉CC로 경호 차량을 포함한 검은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갑니다. CBS 노컷뉴스는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후 1시쯤 이곳을 찾아 4시간가량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지난 7일 자신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한 지 이틀 만입니다. 태릉 CC는 군 복지시설로 현역 군인뿐 아니라 전역한 군인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일대가 통제돼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고 노컷뉴스는 전했습니다. 당시 현장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법을 언급하며 취재진의 접근을 막고 취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실 사전에 뭐 공표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통령 경호 등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금 경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골프 연습에 나섰다는 보도가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골프를 즐겨하는 만큼 친분을 쌓기 위해 골프 연습을 해둬야 한다는 주변 조언이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 대통령의 태릉CC 방문에 대해선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고 실제 알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상 간 골프 외교가 연습까지 필요한 문제냐며 황당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민생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모 씨의 신상이 오늘 오전 공개됩니다. 경찰은 양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양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양 씨가 처음입니다. 문체부가 직무정지를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응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세 번째 임기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정채용 의혹과 체육회 노조의 반대도 심사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후반부치 내로당불 이기응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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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대한체육회 이기응 회장의 두 번째 연임이 논의되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장. 그 앞에선 이제 당당하게 물러나달라는 체육회 노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내부의 반대 시위 속 2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이 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체부가 국가대표 선수촌의 자녀의 친구를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도 심사 과정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모든 책임을 약간 직원들에게 떠넘긴 듯한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서
이 회장은 단체 운영 건전성, 징계 및 개인 범죄 사실 여부 등으로 매겨지는 정량 평가 50점, 그리고 정성 평가 50점을 합하는 최종 점수에서 최소 60점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철 위원장님이 굉장히 가까운 분이시라고 하는데 저는 뭐 다 가깝습니다. 연임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스포츠 공정위의 김병철 위원장이 이 회장의 특별 보좌관을 지낸 터라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뒤따랐습니다. 해외로 출국해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불참했던 이 회장은 문체부의 징계에 반발하며 법원의 직무 정지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열립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엔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와 부산이 21도로 예상되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내일도 입시 한파 없이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